자, 안녕하세요. 써니투익입니다. 자,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 오늘 시험 난이도가 어땠나요? 아, 난이도 파트 1은 그래도 좀 의외로 쉬웠고요. 그 다음 파트 2도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본 파트 2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무난하게 간 것 같습니다. 파트 3하고 4가 최근 들어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번 시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고사정에서는 첫 번째 파트 3에서 약간 잡음이 나서 집중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트 3는 후반 부분보다는 초반이 좀 어려웠고요. 파트 4도 초반에 조금 집중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트 5는 한 문제 정도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 contain 동사, refine 동사, 그 다음에 withhold 동사, 예, 그 문제 정도가 좀 헷갈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특별한 느낌을 주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 주의할 사항은 publication하고 publisher, 예, 그거 명사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6는 좀 무난했습니다. 이번에 파트 6는 항상 문제 풀 때 어려웠던 부분이 문장 고르는 부분이었는데요. 문장 고르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7으로 가면은 싱글이 이번에 간만에 파트 아티클 독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조금 중급자 정도 학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더블하고 트리플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 푸는데 몇 문제는 찜찜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파트별로 한번 난이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